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0대 총선 첫 주말 유세가 오늘 하루 부산 경남 곳곳을 후끈 달궜습니다. 특히 여야 간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낙동강 벨트 지역은 여야 후보 간 기싸움이 어느 곳보다 치열했습니다. 강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낙동강 벨트가 본격적으로 선거 열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. 혼전 양상인 부산 사갑은 여야 후보 간 초반 승기 잡기 경쟁이 펼쳐졌습니다. 후보의 연설뿐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이른바 총력전 양상입니다. 이 지역에 28년 살면서 지역의 일꾼, 지역을 가장 돌볼 수 있는 그런 일꾼이라고 제가 꼭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. 저는 국민의당과 야권 단일 후보를 이뤘습니다. 야권이 똘똘 뭉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의 PK 교두보인 경남 김해을 지역은 후보 간 기싸움이 더 팽팽했습니다. 친노 핵심이라는 상징성에 천하장사라는 유명세까지 더해지면서 유권자들의 관심도 남다릅니다. 두 후보는 본격적인 여론조사 기간인 이번 주말을 최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. 주말 유세도 서로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됐습니다. 제가 대학교에서 26년 동안에 그 스포츠 관련한 학자로서 연구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 우리 김해 시민들이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도시를 반드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0년 이상 쌓은 국정 경험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만큼은 김해를 정말 반듯하고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꼭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김해 시민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더민주가 공약한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선거 초반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새누리당은 위기감이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. 무엇보다 낙동강 벨트가 흔들리면 PK 전체가 요동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내일 낙동강 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지원 유세에 나서는 것도 이런 판세일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. KNN 강소라입니다.